내려왔던 길을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올라가는 영상과 내려가는 영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영상을 좀 찍을까 합니다. 어휴, 나무다. 비가 안 와서 다행이네. 으이, 놀이개들. 예, 놀이개들이 아마 습한 기후 또는 뭐 나무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하는 모양입니다. 온통 놀이개네, 놀이개. 발리 놀이개. 노린재 놀이개. 뭐 등등. 오휴. 계단이 많네. 그래도 한번 와볼만 합니다. 시원한 물에 몸도 담궈볼만 하고, 이제 웅장한 절벽도 볼만 하고, 또 발리 사람들이 물고기를 얼마나 힘들게 잡는지 거의 못 잡는다는 생각이 들지만, 구경할 만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. 솔직히 발리에는 해산물이 풍부하지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발리 남부의 바다가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업 활동을 거의 안 한다고 볼 수 있네요. 바다가 아주 북극처럼 잔잔하면 발리 해변이 어선들로 바글바글 할 텐데, 파도가 워낙 거세게 치니까 끼케야 몇 개고, 나머지는 동부에 있고 동남부 쪽에 어시장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. 인구 400만 이상이 사는 발리에, 그것도 더군다나 섬인데 물고기가 이렇게 귀하다는 거는 참 바다의 환경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입니다. 우와, 드디어 다 올라왔다. 이야, 백문 불여 일견, 백견 불여 일행인데, 발리 서핑은, 울루와투 서핑은 이렇게 달팽이처럼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되겠네. 아이고야. 숙소로 가서 아침 요기를 하고. 야, 여기 콩 있다. 콩, 긴 콩, 겁나게 긴 콩이 떨어져 있네. 이게 콩나무인가 보다. 울루와투 비치였습니다. 컷.